안녕하세요. 파워토익 베이징 마스터하기 권현미 강사입니다. 이제 6강이시네요. 우리가 동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동사는 동사의 유형편 하고요. 소일치, 시제일치, 그 다음에 태까지 이제 공부를 마치셨는데요. 문장의 틀을 짜는 게 동사라면 그걸 연결하는 게 문장과 문장 연결하는 거는 접속사거든요. 그리고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되고 설사 다음에는 명사가 와야 되고 이렇게 다 알고 계실 텐데 이걸 좀더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체계적으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실 거거든요. 근데 조금 기를 수 있고요. 조금 또 스피드하게 나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하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반복을 하신다면 보다 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수 있고요.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려면 한 7번 정도 잊어버려야지 한번 기억이 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을 좀잘 하시면서 완전 익숙하게 토익의 달인이 될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독해 같은 것도 잘 하시려면 접속사 편도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접속사 편은요, 좀 많은 것 같지만 이게 나눠서, 그러니까 합쳐서도 공부하고 나눠서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금방 정리가 다될 거니까요. 저를 따라서 그냥 편안하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속사 편은 무엇을 물어보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은 금방도 얘기했지만 접속사, 전치사, 접속 부사. 이걸 구별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출제를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것을 물어본다는 얘기죠. 접속사는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주어, 동사, 문장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전치사는 뒤에 문장이 아니라 뭐가 와야 돼요?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접속부사는 연결어적인 의미는 가졌지만 수식어예요. 얘는 그냥 부사입니다. 연결어가 아니에요. 수식어는 연결해 줄 수가 없지만 어떻게 문장에 오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그거를 이제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접속사, 전치사, 접속부사 비슷하게 생겼는데 의미가 다르다거나 의미가 비슷하거나 이렇게 혼동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because하고 because of 여러분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 표현 중에 이런 거 있죠. Because는 접속사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와야 돼요. Because of는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of 하나 차이잖아요. 의외로 이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의미와 이런 것들을 형태를 정확하게 나누어서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조적인 것만 묻는 게 아니라 앞에와 뒤에가 두개 이상의 같은 구조의 연결어가 남는다면 해석상 뭐냐 이걸 찾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도 의미도 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연결어의 종류는 등이 접속사, 종속 접속사, 상관 접속사, 그리고 접속 부사.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그러니까 접속사는 이렇게 크게 대표적인 게세 가지가 있고요. 얘는 연결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부사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라고요. 공지에, 저기 뭐야, 브록에다가 추가 자료로 이거를 다 종류를 나눠서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요. 그것만 100% 여러분들 거로 만드시면 토익은 연결어 편에서는 다 맞을 수 있다. 이렇게라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수업하는 거는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위주로 나누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겠고요. 일단은 외우셔야 돼요. 구분해서. 자, 우리 이제 고득점 필살기라고 되어 있고요. 접속사 문제풀이 순서. 문제풀이 순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접속사가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는 건 아니라 주어 동사 앞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접속사가 필요해 그런 건 아니고요. 일주일동의 원칙이라는 거가 뭐죠? 하나의 주어엔 하나의 동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동사가 두 개가 나오면 안 된다. 이게 일주일동의 원칙인데요. 그럼 동사가 두 개가 나오려면 중간에 뭐가 있으면 된다? 접속사가 들어가면 되더라. 자, 이게 일주일동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동사가 두 개가 있다. 그럼 접속사가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 동사가 세 개가 나왔다. 그럼 접속사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절의 동사 이외에 동사가 하나 더 나올 때마다 접속사가 하나씩 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주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접속사가 나오는 이 절을 우리가 종속절이다. 종속절은 문장에서 주절에 종속돼 있으면서 문장에서 명사 포지션, 회용사, 명사 수식한 회용사 포지션, 그다음에 부사 포지션에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통 종속 접속사입니다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런 일주일 동의
일종의 원칙을 따져가지고 덥수사가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는 구조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명사절에 쓰이는 접속사가 있고 형용사절에 쓰이는 접속사와 부사절에 쓰이는 접속사가 따로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는 두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지만 명사절에 올 때와 형용사절에 올 때와의 구조적인 특징이 더 다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게 무슨 절에 왔어 이걸 먼저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구조가 두 개 이상 비슷한 구조가 남는다면 해석으로 해결한다. 자, 3이 두 개 들어갔네요. 네, 삼삼한 거죠? 자, 어쨌든. 자, 해석상 푸는 문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접속사와 전치사 문제가 보통 이 같이 시험에 나오는데요. 구별 문제로 같이 나오는데 그 접속사 문제가 나왔을 때 보기 구성은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접속사와 전치사와 부사와 틀린 보기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우리 퍼퀴즈 한번 하나 풀어볼까요? 자, 먼저 문제풀이 순서에 맞춰서 자, 동사가 지금 하나 나왔어요. 그럼 1번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2번 동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먼저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그럼 여기에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럼 접속사 아닌 것을 지어볼까요? 얘는 전치사죠. 그래서 올 수 없고요. 자, 얘는 일단 접속사예요. 종속 접속사, 뭐뭐하는 동안에 또는 반면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접속사고요. 얘는 뭐죠, 여러분들? 접속 부사로 올 수 없습니다. 네, 부사죠. In spite는 in spite of라는 표현이 있어도 in spite라는 표현 없습니다.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해석을 안 하고도 이렇게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공부를 다 이렇게 마치고 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독직해 연습을 하고 이렇게 분석하는 연습을 제가 해야 된다라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연결어에 관한 문제는 앞뒤 문맥상 해결해야 되는, 해석상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연결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앞뒤 문장을 논리적으로 맞았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서는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해석이 필요 없는 거는. 하지만 공부할 때만큼은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만점 필살기. 위치별 따라서 이게 구분할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자, 동사가 하나 나왔어요. 주어 하나, 동사 하나 나왔는데요. 동사가 또 하나가 나왔죠? 이렇게 두 번째 동사라고 써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도 풀 수 있어요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제요. 자, 지금 보니까 완전한 문장 이외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와요?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일주일동의 원칙에 의거해서 어머 동사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동사 앞에 바로 주어가 보이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앞문장 전체가 이 동사 두 번째 동사에 뭐가 돼야 돼요? 주어가 돼야 돼요. 이 두 주어가 돼야 돼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오는 건 뭐다? 명사절 접속사가 와야 된다.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오는 건 명사절 접속사 그죠? 그렇게 와야 된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요. 자, 지금 마침표란 얘기는 문장이 이게 하나가 끝났어요. 하나가 끝나고 문장 맨 앞에 블랭크가 있고요.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그럼 얘를 수식하는 구조. 여기가 무슨 자리죠? 부사 자리다. 그 다음에 컴마 컴마가 찍히고 여기 문장 맨 앞에 얘기를 꾸며주는 자리. 부사 자리다. 그 다음에 세미콜론 컴마 이 사이에 무슨 자리? 부사 자리다. 그래서 요 부사 자리에 무슨 부사가 잘 들어가느냐? 접속 부사가 잘 들어갑니다. 접속 부사. However, therefore 이런 거 접속부사. 그래서 접속부사는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어처럼 이게 연결의 의미는 가졌어요. 그렇지만 연결어는 아니에요. 부사랍니다. 그래서 앞문장 전체 이렇게 요런 컴마 뭐 마침표 이런 식으로 요걸 다 익혀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동사가 두 개가 나왔어요. 두 개가 나왔는데 요 동사 앞에 주어가 나와야 돼요. 그죠? 이걸, 자, 이 명사가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절이라고 하셔야 되나요, 여러분들? 회용사절이야. 명사수식은 회용사절이잖아요. 그래서 일주 일동의 원칙에 의거해서 요 주어가, 그죠? 요 동사가 메인 동사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전체 문장이 주어가 되는 거고, 중간에 있는 애들은 수식어절, 회용사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회용사절을 이끄는 대표적인 접속사는 다음 챕터에서 배울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관계 대명사절 또는 관계 부사절. 자, 합쳐서 그냥 관계사절이라고 하죠. 얘네들은 그 다음 챕터에서 배울 거니까요. 거기서 좀 더 보충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린다면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갑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요. 위치나 whom이나 이런. 그 다음에 동사가 지금 두 개가 나왔죠. 자,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금 주어가 없어요. 그죠? 여기 주어가 들어가야 되고, 자, 동사가 두 개니까 여기에는 일단 접속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접속사와 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 그러면서 얘가 지금 얘를 꾸며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 얘를 우리가 여기도 이제 주격관계 대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지금 동사가 지금 두 개가 나왔죠? 자, 그럼 이 동사에 대한 주어가 얘가 될 수는 없어요. 얘도 명사로 되어 있지만, 이 목적어는 이 동사의 목적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주어가 일단 될수 없어요. 목적어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 절이야. 그러면 이렇게 명사와 명사가 나왔고 그 중간에 들어가는 그 관계대명사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야.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앞에 나오는 거 우리가 보통 선행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행사의 뒤에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소유격 관계대명사야. 자, 어쨌든 여기서의 포인트는 일단은 형용사 절임을 이제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관계사편에서 세부적인 거는 더 공부를 하실 거니까 그때 가보겠고요. 우리 이제 요거를 위주로 요 챕터에서는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등위 접속사의 종류는요. and, but, or, yet, or, for, nor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특징 중에 하나가 주절 앞에 쓸수 없어요. 뭐가요? 등위 접속사가 이끄는 절은요, 주절 앞에 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걸 얘기하고, 대등하게, 그리고 어떻더라, 그래서 어떻더라, 그러나, 뭐뭐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주절 앞에 올 수가 없는 거야. 대등한 절. 그래서 등위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for는 뭐뭐 때문에란 뜻이라는 거 아시죠? 너무 더워서 이제 수영을 하러 갔다. 그러니까 because라면은 앞에 뒤에 상관없이 이렇게 종속절, 부사절은 쓸 수가 있는데 등위절 접속사는 안 돼요. 그래서 등위절 접속사의 종류를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점들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단어와 구와 절을 연결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등한 어구에 연결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병렬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병렬 구조는 and, but, or가 주로 시험에 나오고요. 만약에 but이 없어요. 그럼 얘도 가능해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얘도 그러나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병렬 구조에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그 대신에 so하고 for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반드시 반복되는 병렬 구조할 때는 반복되는 거를 막 생략해버리고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to 부정사 투부정사 이렇게 나왔을 때 투를 생략하고 그냥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병렬 구조를 시킬 수도 있어요. 여기 end 같은 게 만약에 들어간다 치면 그렇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빼버릴 수도 있고요. 그 불완전한 구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오와 그 저기 뭐야 소하고 포는요 완전한 문장이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거하고 이 노어라는 것도요 되게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노어는 왜 neither nor be라는 식으로 짝짓기는 문제도 시험에 나오지만 noa는 앞 문장이 부정어가 들어가야 되고요. 뒷 문장은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도치가 돼야 됩니다. 도치가 돼 있으면서 병렬 구조를 취했거나 이게 등위절이 연결되는 뭐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noa가 답이야라고 답을 고르셔야 돼요.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니까요. 요거를 또 놓치지 말고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자,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어떻게? 오늘 아니면 내일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보내면 됩니다. or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둘 중에 하나 병렬구조에 관한 문제였고요. 자, 요거 한번 잘 해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시큐리티 컴퍼니가 지금 뭐야? 비상 버튼을 설치했다. 어디에? 장소에다가. 근데 요거 이제 Chief Executive Officer 사무실이다만 나온 게 아니라 그의 전용 화장실이라는 것도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명사와 명사가 연결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연결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대등한 연결어구가 나왔을 때 병렬 구조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but이나 or는 but은 그러나 이렇게 반대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or은 선택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and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올소는 부사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and 말고 저기 뭐야? 접속사는 아니에요. 접속사는 아니지만 전치사들이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as well as. 자,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해요?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치사구예요. 근데 앞에 하나를 더 붙일 수 있어요. 아, 또몇개 해볼까요? 자, along with라는 표현도 있어요. along with는 a와 더불어서 b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또몇개 해볼까요? 자, together with 이렇게 할수 있어요. A와 더 함께 B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in addition to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자,
in addition to 이렇게 하면 A 이외에 B. 자,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in addition 하고요. plus 바꿔 쓸 수 있어요. 플러스가요.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그다음에 저기도 돼요. 전치사의 쓰임도 있어요. 자, 플러스는 뭘 더한다는 뜻이고 마이너스는 뺀다는 얘기죠. 그래서 플러스는 뭐뭐 이외에. 그렇죠? 마이너스는 그걸 제외하고 이런 뜻이라고 전치사의 쓰임도 있다라는 것도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end가 없으면 이런 것들도 답이야라고 고르셔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상관접사에는 뭐 그렇게 시험에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로 다 맞아요. 이거 틀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았다고 좋아하실 일은 아니죠. 근데 남들이 다 맞추는 거를 틀리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스는 엔드야. 짝 맞추는 문제로 주로 시험에 나오죠. 이더는 오아야, 니더는 노아야. 뭐 나돈이 버돌소. 여기서 올소 생략할 수 있지만 버스는 생략이 안 됩니다. 버스는 연결하잖아요. 부사는 생략할 수 있어도 이건 안 돼요. 그리고 나대의 법비는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요. Complete expert. 완전한 그런 퍼펙트한 전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경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로 들어갔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종속상관접속사는 보통 이것도 짝짓기 문제로 나와요. as는 as가 있어야 돼. 이걸 뭐라고 하죠? 통등비교. 이 중간에는 회용사 부사의 원급이 들어가요. 그죠? 이거 알아두시고요. 비교급 된, 뭐, would rather a than b, rather than,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rather than은 요 뭐 추가 설명해드리면 a하고 b 자리에는요. 못 들어가는 품사가 없어요. 모든 품사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other than이라는 거는 명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뒤에 명사, B가 아닌 A라고 해석이 돼요. Other than은 보통 독해에 많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에요. B가 아닌 A, 이렇게. 그래서 such as 매우 시험에 잘 나와요. 최근에 나왔고요. B와 같은 A,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 아시죠? 네. 당신과 같은 훌륭한 사원, 이렇게 할 때 such as you,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You나 yourself, 이렇게 할 수 있어요. The same as는요. The same은 회용사입니다. 여러분들 the same을 사전을 막 찾아보세요. 회용사라고 나와요. 명사가 아니고요. 자, 하지만 이 뒤에 따라 나오는 A, 명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B와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때 the same as B라고 할 수도 있고 the same 명사 as B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거는 비교급 표현에서 아마 반복이 될 겁니다. 이 표현들은요. 뭐뭐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해요. 원래 비교급 앞에 덜을 쓰는 게 아닌데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거 소대절은 이따가 배울 거니까 그때 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weather. weather 다음에는 오한하시나 투부정사로 이렇게 추경이 될 수가 있는데 weather는 원래 명사절이지만 부사절에도 이런 경우에는 부사절에도 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이따가 명사절 할 때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구문은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들리하고 스케어슬리 이런 부정어 부사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뒤에 when하고 before랑 어울려요. 그래서 A 하자마자 B 하다. No sooner A than B도 A 하자마자 B 하다. 이렇게 올 수가 있는 표현인데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문장 통째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하들리하고 when이랑 어울린다. 호응 관계. 그 다음에 부정어 부사가 문두에 들어가면 주어 동사 도치가 된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시제가 앞에는 과거 완료가 되는 거야. 먼저 일어난 사건, 그 다음에 뒤에는 과거가 되는 거야. 이것도 매우 어려운 포인트예요. 시험에 나온다면. 그래서 통째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비가 내리자, 자, 뭐야,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비가 내렸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관접사는 뭐 이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종속상관접속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일단 짝짓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품사 연결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것까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나돈니가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온다? 버돌소가 들어간다. 매우 쉬웠던 문제죠. 자, 도메스티컬리라는 거는 로컬리하고도 바꿔 쓸 수 있어요. 글로벌리라는 거는 뭐 인터내셔널리, 그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또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와 형제 자매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인격 형성에 있어서 그렇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 해석이 중요했다기보다는 여기는 and,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면서 and와 같이 나오는 게 보스야.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 그 either라는 거 하고요. 보스라는 거 있죠. 보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need라는 그런 표현들은 얘가 그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명사로도의 쓰임도 있어요. 이렇게 연결어 짝짓는 문제로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형용사나 명사나 이렇게 부사 또는 부사로서 이더 같은 경우에는 부사로서 쓰임도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을까요? 자, 지금 케어라는 건요, 자동사, 타동사가 다 돼요. 물론 명사도 되고 뭐 그렇지만, 여기서는 didn't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나왔겠죠? 자, 어떤 최근의 연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that 이하라는 사실을요, 명사절이에요. 대대한 사실이 뭐냐면, 67%의 사람들, 뭐 하는? 다운로드하는, 그런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67%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didn't care가 자동사, 뭐, 타동사가 다 되지만, 뒤에 이런 패턴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가 왔다는 얘기예요? 목적어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는 뭐가 와야 된다? 명사절이다. 근데 명사절에 두 개는 다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오와 낫이나 투부정사 연결되는 거는 whether밖에 없어요. 그게 저작권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은 그랬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자, 명사절 접속사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사절은 that, what, if, whether, 의문사들, 그다음에 복각관계사와 복각형용사까지 공부가 되면은 다 되신 거예요. 근데 접속사 대수는요, 매우 중요하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관계대명사 대시 있고 접속사 대시 있죠. 그죠? 자, 명사절 자리. 다시 말하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 오는 거는 접속사 대시고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라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자,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가 아니잖아요. 형용사 다음에 목적어가 오나요? 아니죠. 명사 다음에 목적어가 오나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두 개의 포인트는 왜 생기는 거냐면, 형용사 다음에 대절은요, 이 사이에 전치사가 생략이 되어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disappointed는 뒤에 뭐, with, 뭐뭐 때문에 실망스러워요.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대절이 오는 경우에는 전치사 생략하고 that을 바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표현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뭐뭐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요. 그럴 때 be concerned about 하기도 하지만 이게 다음에 concerned that절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해서 optimistic이에요. 낙관적인 입장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about을 빼고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optimistic, that절 이렇게 바로 쓰잖아요. 그래서 that 이하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더 잘하시려면 이런 감정 표현의 그런 형용사들은 주어가 뭐가 돼야 돼?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하면 고수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believe the fact, that절이라는 거또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매우 어려운 문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기다가 동명사를 쓸 거야? 아니면 그냥 명사를 쓸 거야? 라는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로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된 적도 있었고, 900점 넘는 학생들도 다 틀렸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that 이하라는 사실, that 이하라는 이유, that 이하라는 확인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할 때는 바로 명사 대절 들어가는데, 이거를 동격의 대절 용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대절 앞에도 전치사 같은 게 생략이 돼 있던 거죠. 컨퍼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뒤에 of, 뭐뭐에 대한 확인이라고 할때 of를 잘 쓰는데, 컨퍼메이션 of 대절이 아니라 그냥 컨퍼메이션 대절 이렇게 바로 써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해서 체크해 두시고요. 접속사 대시 나오면 관계대명사 와시 같이 시험에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 뜻이 똑같아요. 둘다 뭐뭐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that과 what의 차이점은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 주어 목적어 생략된 구조가 와야 돼요. 찰스가 원하는 거 목적 없죠. 그죠? 여기 대시 쓸 수는 없어요. 찰스가 원하는 것은 좋은 와이프이다. 나는 찰스가 원하는 것을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대시 아니라 왓이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하다, 불완전하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의문사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요. 여러분들이 의문사를 대충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문사는 매우 요즘에 시험에 잘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쪼개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의문 대명사, 형용사, 의문부사 이걸 다 의문사라고 불러요. 근데 의문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주어나 목적어에 대한 것을 물어봐. 누가 그랬어? 또 누구에게 말한 거야? 무엇을 원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가 생략이 돼 있어야 되고요. 의문 형용사라는 것은 명사 수식할 수 있는 건데 최근에 출제가 되었고요.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자, 어떻게 시험에 나왔냐면은 주로 이제 위치하고 왓이 주로 영역을 수식한다라고 시험에 나와요. 근데 왓이랑 위치는 뭐가 달라? 해석이 다르잖아. 그걸 묻는 게 시험에 나왔어요. 구조가 똑같은 게 남으면 해석상 푸는 거야. 그죠? 그래서 왓은 무제한일 때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그렇게 해결을 하는 거고요. 위치는 선택사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던가, 그죠? 제한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것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위치는 해석상. 제한이 돼 있는 상황에서 쓰여요. 이게 시험에 나왔답니다. 자, 그리고 품사 문제도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의문부사도 이제 얘네들의 의문부사는 완전한 구조가 나와야 된다. 매우 중요하죠? 근데 how가 얼마 전에 시험에 나왔어요. how는 뒤에 형용사 부사가 올수 있고 어느 때 형용사를 쓰고 어느 때 부사를 쓸 거야. 뒤에 있는 동사에 대한 보충 설명이면 형용사고요. 뒤에 있는 동사에 대한 수식으로 들어가면 부사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는데 최근에 나왔어요. 그리고 투부정사 추경이 될 수 있어. 그러면 뭐뭐 해야 할지 이것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계속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웨더가 줄기차게 지금 최근 뭐 3개월 연속 웨더가 시험에 나왔어요. 웨더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or, not이 붙을 수도 있고요. 투부정사 축약이 될 수 있어요. 걔네는 문장을 심플하게 쓰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게 축약이 되는 거 이런 걸 잘 체크해 두셔야 되겠고요. 복합관계사는 관계사 편에서 또 할 거니까요. 그냥 포인트만 봅시다. 복합관계 대명사는요. 뒤에 ever가 붙는 것으로요. 관계 대명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항상 주어나 목적어가 둘 중에 하나 생략이 된 불안정 구조가 와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뭐가 시험에 나왔냐면요. whoever하고 whichever의 차이가 뭐야가 시험에 나왔는데요. whichever가 이제 복합관계 대명사, 주어 목적어가 생략이 되는 그 구조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의문 형용사하고 똑같죠? 명사 꾸밀 수 있어요. 그렇다라면 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구조를 놓쳤다면 뭐 해석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꾸준하게 나올 거니까 잘 정리를 하시고요. 관계사 편에서 보충하겠습니다. 그거는요. 자,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요. 자, 구조를 한번 보세요. 블랭크 앞이나 뒤에 구조를 한번 보세요. 추즈라는 거는 그죠? 목적어 필요하죠. 그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명사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다 뭐 얘 빼고는 그죠? 얘도 명사절, 얘도 명사절, 얘도 명사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뒤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or가 있죠. or가 있어서 whether A or B 그거야. 그리고 투부정사 축약이 또 걔는 또 잘 돼요. 그런 얘기죠. AJ 몰이 발표했습니다. 그들이 뭐 할 거라고? 직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거라고. flexibility라는 거는 융통성이나 탄력성. 이게 꼬무질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회사 입장에선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직원의 입장에서 이거 혜택이 될 수가 있죠. 출퇴근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죠? 집에서, 직장에서 장소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탄력성을 준다라는 건 그만큼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고객들이라면 고객들의 편의성을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라는 걸 비즈니스 어휘죠? 잡아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명사절 접속사. 자,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인데요. 자,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자, 이시라는 건 뭐예요? 가주어. 해석이 되고 있지 않으면 가주어죠. 그 다음에 리메인은 불완전 자동사. 그럼 얘는 뭐죠? SC가 되는 거죠. 예, 요거는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진주어가 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기출 문제 유형인데요. 두 번이나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진주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요? 명사절이 들어갑니다. 그럼 명사절이 얘도 명사절, 얘도 명사절, 얘도 명사절이잖아요. 그렇죠? 의문사와 관계대명사 이런 거 명사절, 관계대명사 와서 명사절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차이가 있다면 웨더는 뒤에가 무슨 구조? 완전한 문장의 구조. 얘도 완전한 문장의 구조. 얘는 불완전 구조. 얘는 완전한 문장의 구조. 아, 근데 뒤에가 완전한 문장의 구조예요. 어디 어디에? 자, 사인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는 탈락.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풀어요? 해석상 푸는 문제. 난이도가 좀 높았어요. 그래서 해석상 푸는 문제인데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피트니스 센터에서의 방문객들이 그 가이드가 딸린 투어를 가이디드 투어라고 해요. 패설리티에 대한 그런 투어를 등록할지 말지 이런 것들이 두고 볼 일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 지금 어디에서라는 장소가 나왔기 때문에 where은 장소를 물어보진 않겠죠. 의문부사 where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next month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도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럴지 아닌지 의심을 가지고 그럴지 아닌지가 조금 더 지켜볼 일이라는 얘기는 두고 볼 일이고 결정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where가 답이야. 이렇게 끌어내는 문제였습니다. 좀 어려웠죠? 자, 그 다음에 난이도, 좀 높은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왜 난이도가 높았냐면은, about 다음에 명사가 나온 것 같아요. 동사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접속사를 쓴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투부정사가 보이네요. 그러면 투부정사 추경이 될 수 있는 거. 그럼 될 수 없는 거는 이거죠. 그죠? 될 수 없어요. 1번도 물론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얘 아니면 얘가 이제 답으로 떠오르는 건데, 위치하고 왓은요 의문사 투부정사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캔디데이트가 주어라기보다는 목적어로 어포인트의 목적어로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연결어가 캔디데이트 명사를 수식하면서 나와야 돼요. 그 위원회는 여전히 결정 중이다. 뭐에 대해서
어떤 후보자를 임명해야 될지, 최열맨으로 어떤 후보자를 임명해야 될지를 지금 결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아니라 해석상 위치, 선택의 사항, 제한이 돼 있다. 그 어플리컨트 중에서, 지원자들 중에서 고르는 거기 때문에 답을, 위치가 답이야. 이렇게 하셔야 되는 매우 어려운, 요건 해석상 푸는 문제였습니다. 두 개 중에서. 자, 10번요. 동사의 수를 먼저. 자, 이렇게 접속사가 있고 접속사가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일주 일동의 원칙이에요. 1번 동사 나왔어요. 그 다음에 2번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해. 그랬죠. 그럼 이 중에서 접속사가 아닌 것을 치워보죠. 뭐, 이렇게 두 개를 치웠어요. 그럼 후하고 후에버. 이것도 난이도가 높았어요. 왜냐하면 후하고 후에버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죠. 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가 명사절 포지션이라는 건 아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자, 동사 앞에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세미나가 주어가 될 수는 없어요. 앞문장 전체가 주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명사절 접속사로 후가 들어가면은 의문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누가라고 해석이 돼요. 자, 누가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후에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명사절에서는요. 자, anyone who, 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누구나 사람으로 해석이 돼요. 사람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그럼 누가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 건 아니고, 자, 누가 그 세미나에 관심이 있는지, 누가 그 세미나에 관심이 있는지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여기에 뭐, 세미나에 참석하는 데 관심이 있는지, 이제 이렇게 써야지만 더 정확한 건데, 어쨌든 세미나에 관심이 있다. 이것도 틀린 건 아니니까. 자, 세미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라는 뜻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전체 문장의 동사는 컨택트란 말이죠. 근데 후가 들어가면 누가 세미나에 관심이 있는지란 사실로 해석이 끝나요. 전체 문장이 어떻게 해석이 끝난다고요? 자, 후가 들어가면요. 사실로 해석이 끝나요. 근데 연락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 할 수 없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려웠죠? 네. 이것도 잘 체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which ever, who ever, what whatever가 똑같은 포인트예요.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관계사에서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that과 what과 관계사 that, which의 뭐 차이점을 이제 매우 중요한 난이도가 좀 높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갖다 놔도 이렇게, 저기 갖다 놔도 왔다 갔다. that이 딱 뜨면 정말 좌지우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수가 되는 길이죠, 그게요. 예를 들어서 that 앞에 명사가 있어요. 그럼 얘를 꾸며주는 상황이에요. 그럼 얘는 뒤에가 어떤 구조가 나와야 돼? 불완전 구조가 나와야 되잖아요. 환계대명사로 나온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동사가 떴어요. 동사 다음에 뭐로 나왔어요? 대시요? 목적어절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시 목적어절 명사절로 들어간 거죠? 그럼 여기에는 무슨 구조가 나와야 돼요? 완전한 문장의 구조예요. 이렇게 막 주무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결어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독해도 정말 잘할 수 있고, 뭐 RC 파트는 거의 다 지금 문법이 거의 완성이 되신 거예요. 동사 접속사가 끝나면 나머지 떨거지들은 사실은 어휘거든요. 뭐 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이건 어휘 싸움이거든요. 사실은 구조는 뭐 중요한 거 다 배우는 거예요. 부정사, 동명사까지만 배운다면, 네, 문법은 뭐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퍼펙트한 실력을 가지려면 연결어를 주무를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대신 완전한 문장을 이루고요.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있어야 되고 불완전 구조가 와요. 그렇죠? 주어나 목적어 생략이 된.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가 없지만 뭐가 와야 돼요, 여러분들? 불완전 문장이 와야 돼요. 얘는 관계대명사잖아요. 그렇죠? 자, 문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자, 인디케이트가 타동사죠.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해요? 명사절이 필요합니다. 그럼 명사절이 아닌 거 이거 못하죠? 그죠? 네, 먼저 합병 이후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요? 50%의 그 국내 시장을 장악할 것입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거 완벽한 문장이죠. 완벽한 문장에서는 얘를 쓸 수 없어요. 그리고 시간을 물어보는 건 아니라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B번이 답이죠. 자, 관계대명사 what과 관계대명사 that과 위치 차이는, 관계대명사 what은 관계대명사고, 그죠? 그렇지만 선행사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이나 위치는 얘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관계사하고 앞에 반드시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what과 that 위치의 차이점은 선행사 있다 없다, 요 차이예요. 뒤에 구조는 불완전하다라는 건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명사절 that절은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고요. 관계대명사 what의 포인트는 불완전 구조가 와야 돼요. 명사절 포지션이라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해용사절이라면 what이 답이 될 수가 없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용사절이라는 건 선행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what은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 명사절 자리에 보기가 두 개가 나왔다면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고르시는 거예요. 자, be aware of거든요. 원래는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대절이 나오는 경우에는, 명사절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거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be aware 대절 이렇게 들어간 건데 확인해 봅시다. change는 자타가 다 됩니다. 스케줄이 최근에 변했어요.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는 that이 아니라 what이야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when이라는 거는 여기에 왜 못 들어가요? 최근에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됐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이요. 본사에 가기 위해서 follow 하세요. 이게 동사죠. 하이웨이 북쪽으로 이제 고속도로를 타시라는 얘기인데 어느 쪽으로 4번 출구로 나 있는 이제 그 고속도로를 타란 얘기예요. 그럼 얘가 여기서 문제가 끝났고 얘가 얘를 꾸며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회용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회용사절이 들어가야 되고 주어가 없어요. 그럼 주격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어떤 구조에 올 수 없어요. 불안정 구조에는 올 수 없습니다. 아니, 그쵸. 불안정 구조에는 A나 C나 D가 들어가요. 근데 앞에 선행사가 있을 땐 또 이것도 안 된다고 했고, 자, 우리 관계사 편에서 배우겠지만, 선행사 자리에 자물이 나오면 대시나 위치가 답이야. 그래서, 자, 이걸 한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가 사물이 나왔어. 사물이 선행사야. 그 다음에 뭐 없어. 주어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대시나 위치가 답이 되는 거겠죠. 그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14번이요. 자, 우리는 믿고 있어. 이거 왜,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뭔 잘하시냐면,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답을 B하고 C 중에서 그냥, 불안전하니까, 뭐, 이거 C번이겠지, 뭐, 이렇게 고르겠는데, 이거 둘 다 답이 아니었어요. 자, 왜냐하면, 자, 이게 최고 난이도 문제였거든요. 지금 이 투부성사 있잖아요. 이 투부성사 전체가 사실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진주어였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나가 떨어져요. 진주어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가주어가 나와야 돼요. 완전한 구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10번이라면은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가 지금 여기 나왔는데, 여기에는 가주어는 입 밖엔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는 대시 생략이 되었다. 접속사, 목적어절 이끄는 대신 생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디아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다라는 게 쉽다라는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에게 월 그런 비즈니스 사업 보고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D번이야 이렇게 찾아야 되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최고 난이도 문제였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그 부사절 접속사, 시험에 나오는 부사절 접속사와 전치사와 접속부사 구조적인 특징을 잘 정리해보세요. 종속 접속사 중에서 부사절은요, 어떤 구조에 나온다고 했죠? 완전한 문장 이외에 완전한 문장. 앞에 와도 되고 뒤에 와도 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because가 여기 있어도 되고요. 뒷문장에 이렇게 따라 나와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종속 접속사에는 부사절만 있는 건 아니고 명사절과 형용사절이 있다라는 거. 명사는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 접속부사는 이렇게 온다라는 걸 아까 알려드렸죠. 자, 그럼 종류를 좀 자 보시면서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비사이드는 전치사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접속부사 역할도 해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모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에디션 2 같은 경우에는 2가 붙으면 전치사지만 이렇게 들어가면 접속부사죠. 이런 거를 좀 잡아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by the time도 접속사지만 by는 전치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so하고 such는 제가 따로 정리해드렸는데 so 대절, such 대절은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앞에 거에서 여기 원인, 뒤에 결과 이렇게 따라오는 건데 앞에 게 회용사 부사가 오면 소가, 명사가 들어가면 서치가 답이야. 이런 거 잘 잡아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as a result는 of가 들어가면 전치사고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접속 부사죠. 그리고 accordingly라는 게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요. accordingly는 그에 따라서란 뜻이에요. 얘는 대열보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 앞에 원인, 그러므로 뒤에 결과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에 대열보가 없어요. 그러면 accordingly를 살짝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는 안 돼요. accordingly가
이렇게 그에 따라서라는 뜻으로 앞에 거에서 뒤에 거 합니다라고 할 때도 쓰이지만 그에 따라서라는 건 뭔가 상황이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라고 할 때도 쓰이거든요. 대열포는 그런 뜻은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는 안 된다라는 거 알겠죠? 공통점이 있다라고 해서 완벽하게 걔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아닌 게 되게 많거든요. 토익은 그런 걸 잘하셔야지만 고득점자가 되실 수 있어요. 자, 목적을 나타낼 때 소댓은 이렇게 붙어요. 떨어지면 결과 목적은 붙어요. 그리고 댓은 생략할 수 있지만 인 오더 댓은 생략할 수 없어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인 오더는 틀린 표현이에요. 인 오더는 투부 정사가 되든지 인 오더 댓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다 해드리지 못하더라도 그 부가 자료에 이걸 하나하나 제가 둘다 되는 거 주의해야 될거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까 잘 하시고요. 여기서는 이런 것만 좀 볼게요. 이게 좀 특별해 보이죠, 여러분들? assuming 대절, 기분 대절 이거는 것을 분사형 접속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분 대에서 이 대는 어떻게 될수 있어요? 생략이 될수 있지만 생략을 잘안 시켜요. 생략시키면 전치사로 그냥 푸셔야 돼요. 전치사의 기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분 대는 뭐뭐를 고려하면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시 나오면 주어 동사가 들어가야 되고 대시 없이 기분만 나오면 명사가 들어가야 돼. 얘는 이렇게 푸세요. considering도 마찬가지예요. considering 나오면 명사가 들어가야 돼. considering 대시 나오면 주어 동사 들어가야 돼. 그렇게 푸셔야 돼요. 자, 제가 중요한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문제로 바로 넘어가죠. 문제는 뭐 그렇게는 어렵진 않아요. 지금 동사가 두 개가 나왔죠? 자, 좀 빠르게 좀 풀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답이 아니에요. 얘는 부사잖아요. 네, 이제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만 막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 지웠어요. 그럼 얘하고 얘가 남았죠? 그럼 해석상 푸는 문제거든요. while은 뭐뭐하는 동안에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뜻도 있어요, 여러분들? 반면에 라는 뜻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올도나 but이나 이런 반면에라는 표현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요. 일하기에 더 쉬운, 탐은 일하기에 굉장히 쉬운 동료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애들은 뭐예요? 좌절시키는 애들이야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그러나 또는 반면에 while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B가 답이다. 그다음에 and는 무슨 구조? 병렬 구조. 그래서 연결어가 병렬 구조 돼야 되는데 지불을 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 17번도요. 지금 동사가 몇 개죠? 두 개가 나왔어요. 완전한 문장 이외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자리? 접속사. 부사죠? 접속사 자리. 그래서 연결어 아니야. 부사야. 전치사야. 그래서 답을 B번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간과 기준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서요. while은 뭐뭐 동안에 반면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as long as도 매우 중요해요. 최근에 시험에 나왔어요. as long as는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도 있고요. 뭐뭐 하는 한. 두 가지를 모두 잡아 놓으셔야 돼요. 이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뒤에가 뭐가 나와요? 이렇게 상태나 계속 진행을 뜻하는 동사와 잘 나와요. 뭐뭐하고 있는 동안에 뭐뭐했어. 뭐뭐하는 동안에 나는 뭐뭐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After, since, until, by the time은 뒤에 일회성 동작이나 완료 동사와 함께 잘 나와요. After 다음에 ing 나오면 x라고 하셔야 돼요. 아니야, 너는 가라. 이런 얘기죠. 너가 양식을 작성하고 있는 동안에라고 해야지 작성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다 애프터를 쓰지 않죠. 작성을 끝내고 나서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일회성 동작이나 완료의 동사와 함께 나온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거 매우 중요한데요. 난이도가 좀 높을 수 있는데요. 자, since하고 after, until은요. 좋아요. 시점이나 이런 뭐 동작이 완료 동사랑 잘 나온다고 쳐요. 그런데 뒤에가 과거 시점이 모두 나올 수 있어요. 얘네가요. 그죠? 얘는 이제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니까 안 되는 거고요. ABC가 문제는 다 나온 거예요. 시험에. 그럼 구별 포인트가 뭐냐? 잘 들으세요. 자, 앞에가 과거고 앞에가 주절의 시제가 현재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until은 과거 그때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만났을 때까지 뭐였어? 우리는 뭐 그런 애들이었어.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그 만났을 때 이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전은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과거 완료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until은 뒤에 과거 시점이 나오면 주절의 시제가 과거 완료가 돼야 돼요. 그리고 after는 과거 이후에 뭐뭐예요. since하고 after는 의미가 비슷하죠. 하지만 시제할 때 배웠죠. 시제할 때. 어떻게 배웠어요? after 같은 경우에는 전후 관계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과거가 되면 주절의 시제도 과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영어에서 과거 시점 이래로 현재까지 연결해 주는 거는 since밖에 없어요. 오케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 연결해서 푸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알려드린다면, since는 뭐뭐 이래로란 뜻일 때는 뭐뭐 이래로
신스가요. 신스가 뭐뭐 이래로라는 뜻일 때는 접속사, 전치사, 부사. 이게 다 돼요. 자, 그런데 뭐뭐 때문에란 뜻을 의도적으로 내요. 뭐뭐 때문에란 뜻일 때는 접속사밖에 안 돼요. 자, 전치사, 부사는 이런 쓰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나 부사 자리가 되면 뭐뭐 이래로는 무조건 현재완료 주저리 이렇게 푸셔야 되겠고 뭐뭐 때문에는 시제랑은 관련이 없겠죠. 그죠? 네. 자, so, such는 아까 해드렸어요. 자, 아까 해드렸으니까 이거는 바로 그냥 넘어가겠는데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한다면 so는 회용사, such는 명사가 나와야 대절이 나와 그랬는데 so 다음에 man이나 much이나 이런 게 붙는 경우에는 명사 대절이 가능하고요. so하고 so much하고는 틀린 거예요. so하고 so much는 틀려요. so much는 명사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 역할로 쓰일 수가 있고요. so much 요즘에 굉장히 해마다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동사 수식. Thank you so much. 할수 있어요. 동사 수식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형용사 수식은 안 돼요가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의 팁으로 또 하나 보너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목적은 아까 알려드렸던 대로 소대절이 붙으면 목적이야.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전화번호 줬어. 내가 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소대절이 들어가야 되는데 생략 가능. 그럼 어떨 때 생략할 수 있냐면 can이나 may 같은 게 있으면 생략이 잘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대절이 있어? 그럼 so가 답이야. 자, 문제 푸는 거는 뭐 3초 안에 풀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접속부사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연결어의 의미를 가졌지만 부사로서 문장 전체 수식하는 거예요. and를 쓰거나 컴마나 세미콜론을 동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alternatively는요, otherwise가 없을 때쓸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팩스를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메일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otherwise가 나오지 않았으면은 alternative 쓸수 있어요. 선택적으로 양자택일로라는 거는 A 해도 좋아. 아니면 B를 해도 좋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 잘 나와요. encoding리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넘어갈까요? 자, 그리고 만점 필살기. 자, and 블랭크의 자리에 요런 애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and 되는 A 다음에 B가 이루어질 거야. 전후관계. 이건 전이고 전후관계. 이렇게 순서대로 뭐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거야 라고 할때잘 나오죠. 자, 이렇게 하면 뭐 무조건 예죠. in case는 대시 나오면 주어 동사, 없어도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 접속사다. 그리고 의미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좋습니다. 접속사 표현을요, 제가 이게 하나하나 하면은 오늘 뭐한달 동안 계속 수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브록으로 제가 만들어드린 그 접속사와 전치사와 접속부사, 일단은 의미하고 이런 것들을 잘 외우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요. 접속사 다음에 분사구문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접속사 다음에는 항상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접속사 다음에는요, 분사구문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부사절 접속사가 축약이 되면은 분사구문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명사절이 축약이 되면은 투부정사로 축약이 되고요. 부사절이 축약이 되면 접속사 분사구문으로 축약이 돼요. 뭐, 만드는 방법은 분사편에서 나오겠지만, 이렇게. 없앤다, 동사원형의 ing. 근데, 앞에가 비동사가 되는 경우에는 빙을 생략하고 쓸수 있기 때문에 pp가 나오거나, 회용사가 나오거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요네 가지. 접속사 다음에 ing, 접속사 다음에 pp, 접속사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접속사 다음에 회용사. 그리고 2번, 3번, 4번은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거야.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접속사가 없는 게 정상적인 거지만 의미를 분명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살려줍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만점 필살기를 알려드릴 건데요. 자, 요거 요즘에 시험에 나오고 있는 포인트예요. 새로 등장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since, while, when이라는 것은 ing, pp 모두 축약이 가능해요. 하지만 if, unless, only if, although, until, as, then, once 이런 것들은 pp로만 축약이 되더라. because는 취약형 쓰지 않는다. 그다음 before, after는 접속사의 쓰임도 있지만 전치사의 쓰임이 있어서 동명사. 빙 PP는 동명사의 수동태거든요. 그래서 분사구문의 포인트는 사실은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거든요. 목적어 유무에 따라서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쓰는데 요즘엔 그걸 떠나서 연결어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라는 것까지 물어요. 그러니까 잘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요 문제 굉장히 어려워요. 학생들이 여기서 사운드가드를 설치할 때뭐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었는데 일단 이거는 안 되는 건 알겠어요, 그죠? 이제 동안에란 뜻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during 다음엔 전치사니까 당연히 동명사가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during 다음에는
ing는 올 수 없어요. 뭐라고요? 드링 다음에는 ing는 올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고개를 딱 들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 고개를 잘 안 들잖아요. 자, 어쨌든 이 다음에 더라든지 소유격 같은 거 있잖아요. 자, 요런 거 다음에 명사가 와야 돼요. 얘는 특정 기간 동안에 나뉘기 때문에 ing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뭐로 하셔야 돼요? 이거로 답이야. 근데 최고 난이도 문제가 최근에 시험에 났던 거거든요. 자, 누구누구를 이제 승진시키기로 결정을 했어. 이건데요. 걱정스러움이 있는 거야. 관리 기술에 대한 걱정스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키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답이 부사니까 아니고요. 이 둘 중에 답인데, 이거 접속사 분사구문으로 이거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50%는 얘가 답이야. 50%는 얘가 답이어서 다 틀렸던 문제인데요. 그게 올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PP로 취약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이 아니고 얘가 답이야. 얘하고는 반대예요. 얘는 during은 전치사지만 어머 이상하게도 ing를 쓰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b로 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전치사 다음에 ing, 얘는 pp로 축약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였습니다. 전치사와 접속사 구별은 아까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조금 우리가 조심해 봐야 될 거는요. 이렇게 명사 전치사가 붙는 애들 있죠. 해용사 전치사, 해용사 전치사가 붙는 애들, 명사 전치사 이런 것들은 전치사 생략을 하고 대시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어 동사가 와요.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지금 CBLO라는 건 명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CBLO라는 거는 그 내전이 일어났던 동안에 라는 뜻이라서 A고요. 얘네들은 뒤에 시점이 온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네. 더나 소유격 다음에 명사 올 수 있어요. during은요. 그 다음에 이것도요. 동사가 지금 두 개가 나왔죠? 자, 그럼 접속사가 들어가야 돼요. 얘는 답이 아니고요. 얘는 마치 뭐뭐처럼은 해석상 이제 가정법이기 때문에 얘는 답으로는 잘 안 나와요. 오답으로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뭐뭐 라면이 아니라 뭘 어떻게 들어가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지쳤지만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총정리 문제는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가 동사가 나왔죠? 동사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답이야? 접속사가 답이야. D번이 답이고요. 자, 지금 동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대시 나왔어요. 동사가 또 나왔죠? 그럼 대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 연결을 되는 걸 고르라고 그래요. 그럼 소대절이죠. 뒤에 거 하기 위해서 앞에 거 하다. 해석. 자, 연결 잘 되나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요. ing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오더를 하지 마세요. 뭐 없이는요. 자,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C하고 D는 전치사로서 무슨 뜻이죠? 얘는 뭐뭐 이외라는 뜻이고요. 그죠? 전치사로서는. without은 뭐뭐 없이. 그러니까 매니저하고 컨설팅하는 거 없이 해석상 푸는 문제였어요. 그죠? 주문을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4번은요. 여기 and는 무슨 구조? 병렬 구조인데요. 조심해야 될 건 and 다음에 이렇게 블랭크가 있을 때는 앞문장 전체를 다 해석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퍼포먼스 이벨루에이션 폼을 이렇게 받았어요. 받아서 그 리코드를 업데이트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걸려있는 거예요. have pp. 그렇기 때문에 얘도 have pp. 반복 생략. 자, 그래서 10번으로 가야 되는 거였고요. 자, 이것도요. 여러분들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봅시다. 주어 동사 찾아주시고요. 1번 동사가 나왔어요. 뒤에도 뭐가 나왔어요? 2번 동사가 나왔죠? 그럼 여기는 접속사가 필요한데 완벽한 문장 이외에 완벽한 문장이 또 나왔기 때문에 명사자 접속사는 못 들어가고요. 틀린 표현이죠. regardless of는 뭐뭐와 상관없이 안 되는 거고요. 전치사니까 안 되죠. 얘가 답이야. 이렇게. 자, 헐리데이지만 24시간 항상 문을 열어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분이라는 것은 대시라는 게 나오면 주어 동사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명사가 나온다. 전치사로 푸셔야 돼요. 얼마 전에 출제가 되었던 거라 그랬죠? 뭐뭐를 고려하면. 답이 아니에요.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뭐로 들어가셔야 돼요? 접속사가 답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완벽한 문장 이외에 완벽한 게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사적 접속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B번이 답이야. 쉽게 풀 수 있었죠? 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은 뒤에가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접속사가 아니라 얘가 답이야. 8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사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하나의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접속사가 되는 것은 지금 이거하고 이거잖아요. 근데 올더라는 건 뒤에가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분사 구문이야.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PP로 취약이 되는. 그래서 얘는 절대 답이 될 수 없겠어요. 그래서 답은 이거야. 해석 하나도 안 풀 수 있죠. 여러분들 공부를 어렵게 하고요. 문제는 굉장히 쉽게 푸셔야 돼요. 해석 안 하고 다 풀 수 있잖아요. 자, 해석을 해야 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자, 해석 안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최대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지금 동사가 지금 대절에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도 뭐가 필요해? 동사 두 개니까 접속사 하나 들어가야 돼. 근데 얘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는 해석상 플러그란 얘긴데요. 그 리턴 반품되는 게요. 회사의 책임 때문이라면 그 쉬핑 코스트를 회사에서 낼 것이다.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조건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겠죠. 자, 해석상 풀어야 되는 문제였고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에도 메인테인이 이제 동사가 나왔고요. 앞에가 로케이트 동사, 그 다음에 테이크가 동사. 얘는 메인 동사죠.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 이게 원형 부정사가 되는 동사끼리 지금 세 개가 병렬 구조가 됐어요. 병렬 구조는 A, B, and C 이렇게 하던가 A, B, C, and D 이런 식으로 병렬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연결은 10번으로 그러니까 멤버들이 그런 귀중한 어학 코스를 받게 도와주고 있다. 그 다음에 적당한 일을 짜리를 찾는 거, 그다음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지금 미스터 하노이 씨는요, 어셋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귀중한 뭐야 인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부서에 들어간 일을 이거 굉장히 많이 틀려요. 여러분들이 since 다음에 과거 시점이라면서요? 이거 아니죠. 왜냐하면 완벽한 구조가 나온다면 조인드가 답이 될 수가 있겠죠. 과거 시점 이래로. 근데 이거는 주어가 없으니까 그렇게 풀면 안 되고 분사 구문이 되든지 전사 다음에 명사가 되든지 그래서 동명사 분사 구문이나 동명사나 똑같이 결과는 똑같아요. 목적어 있으면 ing입니다. 그리고 12번으로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자, suggest 대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가 stick with가 나왔고요. 동사가 또 있나요? 그렇죠. 여기 동사가 또 있네요. 자, 문장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자, 동사가 두 개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접속사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푸셔야 되겠고. 자, 이 문장에서 접속사는 뭐밖에 없어요? 자, 뭐밖에 없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다른 회사와의 비교가 그러니까 유사함을 나타내 주었어요. 접속사는 지금 이거밖에 없었어요. after밖에 없었어요. by means of은 전치사죠. 뭐뭐를 수단으로. following은 after하고 똑같은 뜻의 전치사. 얘는 전치사로의 쓰임이고요. 형용사로서 그 다음의 것이라고 할때 쓰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명사의 쓰임 세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이게 세번 이상 출제가 되었기도 했어요. 애프터의 뜻이 있다. 근데 얘는 전치사로서 여긴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겠어요. in order는 틀린 표현. 그래서 세개 중에서 뭐가 세 개가 틀렸으니까 하나가 남았어. 그래서 그런 유사함이 그런 비교가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현재의 그 코스를 지켜야 된다, 고수해야 된다라고 컨설턴트가 제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접속사 오늘은 여기까지 좀 길었네요. 자, 부록에서 반드시 그 연결하는 거 연결어들의 정확한 구분 지어서 접속사인지 전치사인지 부사인지 종류대로 나누시면은 되겠고요. 문제 푸는 방법은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했지만 문제 푸는 방법은 일단 접속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전치사가 필요한지 구조를 따지고 마지막에는 해석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